할 순 없네. 어떻게 하는 거지? 강아지로 1번. 1번. 어, 아, 오. 야, 이 개가 사람보다 훨씬 어, 내놔 내놔 내놔.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일단 여기 가보자. 뭐 있나 좀 보자. 아, 여기도 이제 가면 터지겠지 이거? 야, 이 강아지 개 귀엽네 진짜. 잘했어 라이코스. 여기서 이제 개뼈 다기로 투척.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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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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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뭐 어디다 쓰는 데가 있겠지 갖고 하면. 아 아까 보던 이 반대편 십자가 저걸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네. 어 십자가를 얻었구요. 이거 뭐 어디다 쓰는 아이템입니까 이게? 내려와. 아 알포. 야 알포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잠깐만 이거 이쪽을 가려면 이제 이 포탄 뚫어야 되는데 이거. 어 지금 걔도 이거 으르렁 하고 있는데 이거 설마 강아지를 설마 강아지를 설마 뼈다귀에 폭탄이 터지진 않을 것 같고 강아지가 이제 딱 점프해서 달려드는 순간 설마 어? 허허허. 야 첫 번째 생각이 맞았네. 그냥 단순히 뼈다귀에 터지네. 저는 강아지를 이렇게 던져서 희생양 삼을 줄 알았는데 그냥 뼈다귀에 터져버리네. 다행입니다. 제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강아지를 희생하는 거는 좀 싫었는데 다행이네. 이렇게 와 이건 무슨 진짜 땅굴의 고수야. 저기 뭐 아이템 뭐 있다 하얀 거. 저 어떻게 먹는 거지? 어 강아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개구멍을 이용해서 나왔어. 어 왜? 어 소세지가 폭탄 뭐야 공급박스에 매달려 있는. 오 잠깐만 가지마 말 좀 들어 야 임마. 어 아오 어 어 우리 댕댕이 어떻게 어 위에 저거 뭐야 뭐 차를 밀고 있는. 어 헐 안돼 몇 분 전 전선의 다른 쪽에서는 The British troops continued their attack on Neuve Chapelle. Their next objective. 야 끊는 게 예술적이네 이거. 진짜 딱 드라마에서 되게 중요한 상황에 딱 끊고 한편 다른 누구는 딱 이런 느낌이야 진짜. 어 뭘까요? 이제 작전을 또 이제 프레디 쪽인데. 아 이게 아까 그 탭에서 나오던 역사적 사실에서 나오던 진흙 그거네. 이게 맵이 보면은 가만 보면은 다 의미가 있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 진흙 막 맵이라든가 막 이런 걸 다 표현을 해. 오 숨어. 아이 멍청한 것들은 숨을 줄을 몰라요. 왜 다 그냥 고지고대로 다 맞아. 좀 머리를 좀 쓰지. 이것도 이때. 아 진짜 공병으로 쓰기 너무 아까워. 아 진흙 느려. 빨리 가네 빨리 가서 숨어야 돼. 어 왜 철조망? 어 잠깐만 큰일났어. 아 자 이 친구가 어쨌든간에 공병이기 때문에 철조망 전문이야. 이건 얘 전문이야. 빨리 오케이 됐어. 이때 가. 야 이거 진짜 공병으로 두기엔 너무 아까운 전투병이야 이거는. 자 기다리다가 지금이니 가자. 꼭 이렇게 다 때려 부수고 와야 돼? 옆으로 가면 안 돼? 뭐 TNT를 사용해서 아 이게 아래에서 뭐 집안을 무너뜨려서 저걸 터뜨리나 봐. 그죠? 다이너마이트들이 있고 뭐라고? 235? 너 어 232? 232? 아, 이 다이너마이트가 보니까 이게 한 개짜리고 이게 두 개짜리고 이게 세 개짜리고 저 위에 게 아, 아니구나. 이 밑에 게 네 개짜리, 위에 게 세 개짜리. 그러면은 231 했으니까 요거부터 주라고. 나 이거 순간 적인 줄 알았어. 어, 이렇게. 어, 달았어. 그리고 다음 건 세 번째야. 아니, 세 번째 아니고 세 개째. 요걸로 얘를 옮겨 주나 봐.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어, 요렇게. 아,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세 개짜리. 예, 세 개짜리 가고. 근데 좀 뭐라는 거야, 쟤? 줘. 어.
에이 뭐라는지 못 알아듣겠어. 뭐라는 거야 쟤. 어쨌든 뭐 달라는 거죠. 네, 여기다 놓고 이제 두 개짜리 이거 이거 주면 되는 거지. 요거 받아. 됐어 됐어 됐어. 자 이제 터트리러 가자. 귀엽네 목소리.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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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리지 마. 잠깐만 잠깐만 나 나가야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안 터트리네. 이거 터트리는 것도 내가 해야 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해야 돼. 자 됐어. 터트리니까 이제 여기 더 이상 이제 볼장 다 봤겠죠? 위쪽에 길이 열린 것 같은데 나가서 가는 거 아니겠지? 여기서 가는 거겠지? 가자. 예, 하나 가지고 와. 보자. 포탄과 소세지 창고랑 그리고 위로 가서 아 이 어 아 야 이거를 지금 얘가 보게 됐어. 프레디가 우리 친구가 위기에 처한 거를 어 이거 빨리 막아줘야 돼.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 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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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준 조준 이렇게 해가지고 쏴 쏴 쏴 쏴. 아 이거네. 야 아니 자네는 잘 만났네. 철조망을 잘라주게. 자네 전문이지 않은가. 철조망은 내 전문이지. 잘라주겠네. 으잇 아 구했어 구했어. 아 아, 댕댕이 귀여워요. 드디어 만났어. 어? 뭐? 아, 다리. 아, 저도 자를 수 있나? 아, 잘랐어, 잘랐어. 아, 역시. 아, 친구. 아, 자기는 이제 이 사정을 말하는 거네. 자기가 뭐 폰 무슨 무슨 백 남작을 쫓고 있는데 그 깃발을 갖고 있는 비행정에 우리 사위도 같이 탔다. 서로 사정을 말하고 이제 같이 다니게 되는 거야. 동료가 됐네. 야. 게임 잘 만들었다. 남장을 쫓아서 이동하게 되었다. 1915년. 오 뭐야 가스야? 오. 오 독가스. 클로린 가스 was used. 아, 염소 가스. 네. 염소. 염소 가스. 이것도 역사적 사실 아니야, 이게. 보자. 이 프로젠트. 여기 있네. 첫 번째 가스 공격. 사상 첫 번째 독가스 공격이 이루어졌다. 순풍을 틈타서 5730 실린더의 염소 가스를 살포했고 와, 의복이나 고무 장화까지 뚫고 들어와서 안구와 피부, 그리고 폐부에 심각한 화상을 입히는 무기였다. 괴멸적이었으며 병사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곤 캐나다군처럼 오줌으로 적신 손수건으로 호흡기를 막는 것밖에 없었다. 아, 오줌으로 적신 그거. 그리고 비행선 폭격. 이거 또 이번에 또 이거 나오겠네. 군견. 아 군견 3만 마리에서 2만 마리 군견을 독일군 3만 마리 연합군은 2만 마리. 예, 내가 보기엔 군견처럼 안 보이고 약간 의무견 같은 그런 느낌인데 군견이네. 그리고 잠깐만 나 친구까지 만났는데 이거 국자 왜 안 버려 이거? 국자 언제까지 갖고 댕길 거야 이거? 국자 왜 안 버려? 딱 보니까 강아지네. 예. 자 가라! 가라 우리 라이코스! 강아지한테 이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팬케이크로 하자 팬케이크. 아 개똑똑. 야 진짜 개똑똑. 가자 가자 가자. 뭐 새로운 일지. 왜? 야 진짜 개 똑똑해. 개가 진짜 군인 같아 그냥. 저것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고리? 13한국자라서 뭐지? 어? 아 여기서 계속 가스가 나오는 걸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본데? 자 어떻게 좀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을래 친구? 이거 밑으로 팔 수 있겠는데 이거를 밑으로 여기 통로가 있어. 밑에 개구멍 있고 강아지를 내리려면은 이거를 내려서 고리에다가 이게 자동으로 걸리나봐. 걸고 올려서 됐네. 그래 잠깐만 나 저거 먹고 가자. 먹고 그러게 사람보다 더 똑똑해. 아이템 하나 얻었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걸 올려주면 저 판자가 들어 올려지겠지? 판자 들어 올리고 그 다음 강아지를 자 타!
야, 개똑똑 진짜. 그다음 강아지를 내려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를 여기 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린 다음에 여기에 내가 타고 강아지를 시켜서 내려가면은 이렇게 이러면 내려갈 수 있어. 개똑똑 진짜. 아, 강아지 개귀여워 진짜. 뭐야, 두 개를 뭐 올려서 뭐 어떻게 하라는데? 아, 여깄네 돈가스 살포기. 이게 실제 그 1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지하에다가 땅굴 파가지고 독가스 살포 기계를 만들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저기 뭐 있다. 뭘까? 아, 이게 그거네. 아까 그 오줌 적신 마스크 나오던 그거. 그리고 이거를 또 밀어야 되나 본데? 밀어서 아, 우리 아버지 나이가 몇일까? 내가 보기엔 대략 한 60은 돼 보이는데. 아, 우리 아버지 진짜 고생이 많다. 레버가 딱 두 개가, 이거는 이게 요거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아, 오케이. 이거를 이해됐다.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파이프들인데, 파이프들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서로 연결되게 해가지고 기계를 부수는 건가 봐. 그죠? 이거를 기계 안에서 계속 돌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 위에 레버는 설마. 오케이. 이렇게. 한 번 더. 됐어. 아, 됐네. 야, 개똑똑 진짜. 저 강아지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사람 한 10명 있어도 강아지만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이거를 두 개 올려서 저 위에 걸 막아야 될. 아, 오케이. 기억났어. 이거를 갖고 와서 여기 철로가 연결돼 있는 이유가 이거구만. 이렇게 가서 이거 위에 얹어서 이거를 위로 올리고 올리고 이거를 밀어서 강아지 탔어. 이 상태에서 내리면은 위에 딱 얹어질 것 같은데? 아, 됐네. 이제 이거를 끌어서 이거네. 갖고 가서 저 위에 저걸 틀어 막나 보다. 그죠? 이걸 이렇게 해서 자, 어디가 아버지 이쪽 여기서 이거를 땡기면 이거죠. 아, 됐네. 오우, 됐어. 이제 가스는 막았어. 야, 진짜. 근데 아무리 봐도 공병 같지가 않아. 제일 먼저 나가네. 사다리 내려주네. 이제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야, 근데 이 국자는 대체 언제 버릴까요? 국자는 왜 안 버린 걸까요? 같이 가자고. 알았어. 가세 자네. 함께 가세. 왜 안 가네? 왜 안 가는가? 설마 포격인가요 이거? 잠깐, 이거 잘 피해야 돼. 우리 팬케이크. 이거 들어와. 부적. 잠깐만, 저 친구는 왜 위로 간대? 그냥 같이 가지? 친구. 괜찮아. 가스 들어오네. 지금 가스가 여기 들어오고 있어. 개벽다구를 어떻게 갖고 오는 거지? 일단 이거 부셔. 아, 우리 친구, 독가스 때문에 도망가고 있어, 지금, 보니까. 아이고. 이거 가지고, 저기 뭐 있나 보다. 잠깐만, 나와. 댕댕이가 저기 파는 거 보니까 뭐가 있어. 파봐. 계속. 아이템? 하나? 무슨 족두리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아, 20가. 이거 갖고 와서, 이거를, 이 밧줄. 밧줄에 걸고, 설마 개를 올리는 건가? 자, 타. 태워가지고, 강아지를 위에다 올려서, 여기서, 개뼈다구를 잡고, 우리 친구 지금 프레디, 갈 곳이 없어, 지금. SOS. 지금 독가스가 저쪽에 오고 있나봐. 그 다음에, 강아지를 다시 3번에 태워서, 내리고, 이걸로, SOS. 내놔. 잘했어. 그다음 요걸로 투척 떨궈서 다시 갖고 오네. 빨리 가져와. 내놔.
줬다 뺏기. 아, 뭔가 걔가 되게 불쌍하다. 아, 그리고 여기 딱 철사 보이는 거 보니까 철사는 저 녀석 전문이잖아요. 이거 설마 개뼈다구 꽂을 수 있나? 어, 개뼈다구를 레버로. 됐어 됐어.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야, 멋있어. 철사를 좀 끌어주게. 자네 전문이지 않은가. 좋아요. 됐어. 가자. 어, 여기 뭔가 아이템 있다. 시계. 오, 폭탄. 오, 튀어. 야, 여기까지 가스가 들어와. 오, 뭐야 뭐야. 아, 지금 위에 계속 뭐가 박혀. 오, 뚫어. 어, 가. 오, 빠져나왔어. 오, 가스. 뭐야. 저 뭐야. 어? 저, 어? 야. 야, 이 연출을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다. 어, 벨기에인 여학생이래. 사라져버린 아버지를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대. 야, 동료가 한 명 늘었어, 뜬금. 치여서 사망. 네, 저도 순간 딸이 뭐 단발로 자르고 막 전쟁에 참여하고 그런 줄 알았어. 야, 타는 장면이 마치 그 뭐야, 내가 조종하네? 뭐야? 어, 아! 잠깐만. 이걸 또 내가 해야 돼? 아무튼 그 차 타는 장면이 마치 그 히어로물의 히어로물의 한 장면 같았어 방금. 약간 뭐 리듬 게임 하는 것 같다 이거 느낌이. 일단 그 왜 그 예전에 고전 게임 중에 라이온 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심바가 물소들 피해가지고 달리는 딱 그 부분 느낌이다 이거. 오, 이게 보스인가 이거? 어, 여기 이쪽 BGM바. 아, 참 게임 잘 만들었네. 연출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 이거. 네, 명작이라 불릴만하네 게임이. 독가스인가? 뭐지? 저 뭐야? 가운데 왼쪽 오른쪽. 자, 강아지 저 떨어질까 무섭다. 강아지가 너무 저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좁은 차에 다 탈라고 이제 한 명은 매달려 있어 보면. 야. 운전 잘한다 이 여학생. 끝인가? 끝이 아니야. 이제 끝난 것 같아. 아, 저거네, 저 비행정. 저기에 모든 애들이 다 타고 있어. 헐 이럴 수가. 설마? 야, 그러니까 차에 저렇게 타고 있으니까 저렇게 날아가지. 저렇게 정원 초과해가지고 타고 있으니까 저러지. 이제 내가 약상자를 갖고 오는 거구나. 올라가면 설마 총 맞나? 이거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면 총을 맞는 것 같은데? 가보자. 아, 역시. 아, 이럴 것 같았어. 저거를 또 뭔가를 해서 올라가나 본데. 미궁?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 녀석이 들어갈 때가 있나? 한번 있어봐야겠다. 들어간다. 이때 가야 되나 보다. 이때 가서 넘어갈 수 없는데? 잠깐만. 일단 폭탄부터 갖고 와야 되네.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들어가면은 눈치게임이네. 아무튼 우리 프레디 저거 살 수 있나? 지금 약을 갖고 오라고는 하는데 그냥 개를 올려보내서 아, 개였구나 하고 들어가게 못 만드나? 되네. 개 되네. 된다. 갖고 올 수가 있네. 일로와. 조금만 더. 왔어. 가져와. 아, 잘했어. 아, 보자. 한 이쯤 날리면 될 것 같아, 이쯤. 됐네. 딱 됐네. 빵.
지금 가도 되나? 빨리 가고 싶은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걔 잠깐만, 우리 댕댕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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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거기 있으면 총 맞아. 어, 올라가지 마. 왜 이렇게 올라가? 너무 활기가 넘치네 우리 강아지가. 어, 여기 뒤에 있으면 안 맞나 보다. 그죠? 네, 여기 이렇게 하고. 아,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 저희 이런 게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진짜 잘 만들었고 재밌고 연출도 좋고 이게 되게 평가가 좋거든요. 어? 뭐야? 뭐 아, 오오오와 아, 잡혔어. 아, 이 왼쪽에 있는 거였구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숨어서 숨어 있다가 쟤네들이 가면은, 아, 오케이, 이렇게 나가는 거네. 근데 강아지는 신경을 안 쓰네. 여기서 어, 개구멍이 있네. 가서 뭐야, 저기 뭐지? 뭐, 저기 뭐야? 아, 그냥 아이템이네? 어, 잠깐만 오케이, 강아지도 숨는다. 잘 잡네. 아, 그니까 같은 편 군견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라고? 네, 맞아요. 원래는 독일 군견 맞아요. 그래도 이 시간에 이렇게 그 훈련시키는 주인은 없고 개만 돌아다니면 좀 의심할 법 하지 않나? 여기가 끝인가? 가지 말까? 어, 저기 하나 더 있다. 가자. 여기 어디까지 있는 거지? 어, 1번. 어, 어, 저 뒤로 갔어. 그리고, 아니, 근데 이 야밤에 저렇게 꼭 야밤에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어, 이거는 우리 프레디의 목 아니야? 이거 프레디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설사. 저 뒤에 뭐가 있나? 뒤에 뭐 없는데 뭘 찾아야 되는 거지? 이 상태로 개를 저따 보냈으니까 저 왼쪽으로 같이 가가지고 뭐가 있나 찾아봐야겠다. 왼쪽에, 아, 저기 있다. 저기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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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서 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와. 어, 이거네. 이게 정답. 아이, 야밤에 이렇게 정찰 훈련을 하자. 어, 왔어. 아, 잘했어. 아, 어, 때리는 게 아니죠. 어, 나도 모르게 때릴 뻔했어. 이걸로 자르고. 됐어. 빨리. 어, 됐어. 아. 아, 게임 재밌다. 예, 추리하는 재미도 있고. 미궁. 1915년 막바지에 이르러서 엄청난 사상자로 인하여 수복불가 지역으로 분류되고 만다. 아, 미궁이 너무 땅굴을 너무 많이 파서. 3호. 어, 모로코 사단 기념비, 해안 포대. 아, 이것도 왠지 포대가 또 이제 여기도 뭐 있네? 여기도 기다리다가 저거 딱 들어가면은 가는 거겠죠, 아마? 개가 신호를 줘 가지고 되게 좋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철책이 잘려있네? 이때 지나가고 뒤로 숨어서. 어? 아, 저거는 던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아마 강아지겠죠? 가라! 팬케이크! 야, 이 자식아! 야, 14강 국자 이거 이거 언제 버리나 싶은데. 아, 아, 이게 동물을 사랑해가지고 동물을 사랑한 죄로 죽었네. 국자로 할 거 다 해. 어, 뭐야, 어떻게 도와줄 수 없나? 어, 끌어. 어, 도와줬어. 아, 여기에 그게 있네, 개구멍. 그리고 어? TNT 그, 어? 여기 뭐 있다. 아이, 이거 말고 어디 아까 땅 파지 않았나? TNT 그 레버가, 어, 여기다 놓는 건가? 여기다 장착. 어, 장착이 됐고. 그리고 잠깐만, 팬케이크 그거 줘봐. 어, 내놔. 여기서 이거를 저 아래다 설치를 해야 되나 봐. 그리고 보니까 설치하는 데가 두 개네. 두 개를 달아야 되나 본데. 어, 이렇게 내려와서. 에, 이 게임은 진짜 강아지 없으면 못 깰 게임이야. 여기서 기다리다가 저 들어가면 이때 지금 하나 더 갖고 와야 돼. 하나. 저 방금 그거는 약간 그 미인개 같은, 아니 미인개가 아니고 미견개다. 미견개 개로 유인해가지고 이제 방심한 틈을 타서 어, 뒤에서 뒤통수를.
그러면 이제 또 뒤에 수류탄 아니 그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어딘가 있겠죠? 저쪽까지 가야 되나? 어딘가 있을 건데 아마. 이쪽으로 와서 저 뒤에 까만 데 있나? 아, 아닌데. 뒤쪽에 다이너마이트가 없네. 어디 있을까? 가자, 가자, 가자. 다이너마이트가 한 개 더 필요하거든요. 내가 뭐 못 본 게 하나 있나? 지금? 저기 다시 돌아가는 건데고. 아 설마 이거? 아, 여기 이거 막힌 게 아니었구나. 공간 아 여기서 보니까 보여. 저기 있어 저기. 여기 있네. 개구멍 이미 보낸 거예요 저건. 어 위에 뭐 있어? 저 어떻게 꺼내는 거지 저거? 어 아 얻었어. 약간 뭐 향수 같은 거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강아지 엄청 짖네. 강아지 돌아와. 돌아와. 잘했어. 잘했어. 아 팬케이크 잘했어.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네. 강아지 때문에 할만 난다 이 게임. 기다리다가 됐어. 지금 가서 여기서 꼭보 됐어. 두 개 다 설치했어. 완벽해. 화력은 충분해. 갈 때 이때 가서 이제 터뜨려. 자 팬케이크 일로와. 일로와 너 거기 있으면 죽어. 일로와 됐어 아 좋아 터뜨렸고. 야 근데 터지는데 저기 저렇게 이 소리에도 그냥 가만히 순찰하고 있네. 여긴 또 어디야 지금. 지금 이렇게 막 퍼즐 풀고 막 돌아댕기고 이런 시간에 지금 우리 프레디 다 죽었겠다 지금. 지금 우리 프레디가 다쳐가지고 이거 약 구하러 온 건데 이 시간에 다 죽었겠어. 이거를 이렇게 아 이거 알겠다. 이거는 이거다 이거. 타 게임에서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아래가 또 이제 흙인 거 보니까 파서 이렇게 죽여 아하하하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을 때 이 자식아 뭐야 아 그냥 안 치고 지나가는 거구나. 아니 나 죽이고 싶은데 얘 못 죽이나? 죽이고 싶은데 잠깐 일단 왼쪽부터 조사. 여기 그 문이 있고 아 여기에 구급상자 있다고 써있어. 여기가 의무실인가봐. 근데 열쇠가 저 반대편에 있어. 딱 봐도 개로 갖고 오는 거고 일단 강아지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찾아야 되나봐요. 예. 방금은 너무 대충했고. 자 기다리다가 딴데 볼 때 이때 가고. 얘 잡고 싶은데 나. 여기서 기다리다가 딴데 볼 때 이때 가고. 됐어. 레버가 하나 보이고 여긴 문은? 이건 또 뭐야? 이거를 땡겨서 넘어가면은? 여긴가? 네. 아 같은 편 아닐 거예요. 여기가 독일군 상대 그 진영이라서 같은 편은 또 아니고 상자에서 이거 뭐 무기로 쓰는 건가? 이거랑 그 다음에 이 뭐 있다. 이상한 뭐 편지?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그냥 못 가는 거 보니까 뭘까요? 이거를 밀어서 올린 다음에 뛰어 넘어갈 수 있나? 이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저 반대편에 뭐가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 병 하나만 가지고 그냥 가는 건가? 가보자. 자 병을 얻었어요. 병을. 그리고 저 레버가 있어. 아 얘 유인하는 건가? 이 친구가 뒤를 안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를 돌아보게 유인을 해야 돼. 이렇게 투척 해가지고 이때 강아지 슬슬 접근해서 야 이 자식아 잡아주고 올라갈 수 있네. 기계실 여기서도 뭐가 있겠지. 포탄이 많네요. 그리고 아 여기 있네. 이게 레버 꼭다리네. 아 여기가 반대편이구나. 아까 거기에 아까 거기는 이 지역에 대한 힌트인가봐. 그리고 무슨 통조림 캔 같은 거 얻었는데 저거를 다 먹으면 설마 엔딩이 바뀔까 이거? 왠지 이거 진엔딩 같은 게 있는 느낌이죠 게임이. 돌려서 오케이
예, 또 미견 미견계를 또 써야 되는 것 같아. 팬케이크를 태우고 내려서 내려 보내고 이제 아까 그 개구멍 거기 쓸 수 있겠네. 자 우리 팬케이크 가라. 자 잘 꼬셔. 얘는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 애인가? 왜 안 먹혔지 방금? 아 젠장. 아 이럴 수가. 다시 이리 와서. 자 강아지 꼬셔. 어 됐어 이때. 너 여기는 이렇게 이게 안 돼 이게.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때 갈 수 있나? 그냥? 아 안 되네. 뭐야? 이 뒤에 있으면 안 맞네? 뭐야? 자 이러면 이제 강아지를 보내서 일단 1번부터 주소와. 자 여기 아이템 같으니까 저거부터 주소오고. 아 예 퍼즐 게임 같은 거 같아요. 근데 스토리가 되게 좋아요. 잘했어. 나도 모르게 또 이제 뭐 갖고 올 때마다 때리게 되네. 여길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구급상자 있다는 거지. 우리 프레디를 위한 구급상자. 여기 문 막고 있고 하나. 여긴 못 가고. 이 빛나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무슨 핸들 같은 걸 끼워가지고 이건 미는 건가? 끼워서 그걸로 돌려야 되나 본데. 아 잠깐만